나의 본업은 보살이다.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모든 일은 부업이에요. 본업이 보살이에요. 여기 지금 정토, 여기서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 배출될까요? 품위 지키는 법 읽어드릴게요.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가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성불할 때까지 이거밖에 더 없습니다. 이걸 더 잘할 뿐이에요. 억지로 하냐, 잘하냐 차이지,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안에 보살되는 비법 다 들어있습니다. 품위 지키는 법. 여기 다 들어있어요.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, 미래에 걱정하지 마시고, 오늘 하루 이렇게 사셨나요? 밤마다 체크해 보세요.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.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, 그 순간이라도 내려놓으세요.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. 지금 미래 걱정하는 거 내려놓으시고, 뭘 하세요? 에고를 내세우지 말라. 내 이름도 몰라 해버리고,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. 존만, 그쵸? 현존에 만족하기 하세요.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. 보고 듣고 지금 생각, 감정, 호감에 나타난 내 마음에 나타난 이온 우주, 이 세계는 참나 작용이다 생각하시고, 참나의 현존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. 참나한테 모든 소원과 모든 이 건강도 맡기면서 살아가시고요. 건강 걱정, 내 몸도 참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맡기고, 내 몸뚱이 움직이는 주체니까, 내 인생사 경영에 가는 진짜 주체는 참나니까, 인생 경영도 참나한테 맡기시고. 참나의 뜻에 따라,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참나 뜻대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사시고 오늘 하루 점검해 보세요. 마지막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베푸시고요. 혹시 안한거 있으면 바로 잡으세요.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시고요. 한거 있으면 바로 잡으세요.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시고요.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 있으면 오케이 수용하세요.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세요. 찜찜한 거 있으면 오늘 하루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자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바로 잡으세요.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랑 접속하시고요.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시고요.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십시오. 양심 분석해봐서 육바라밀에 맞는 것만 자명하다고 하고 팩트에 맞는 것만 근거 있는 것만 자명하다고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설로 치부하세요. 날마다 이 여섯 개를 체크하시면 여러분 성불도 가능합니다. 부처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거 배우는 거고 신사, 문사, 학사, 뭐 수사, 정사 이거 좀 한다 하는 게 정사입니다. 이거 좀 실천한다 하면 정사. 대사는요. 이걸 진짜 지 양심에 나와서 한다. 억지로 안 하고 지 양심에 나와서 한다. 이게 옳은 것 같아서 한다. 정사. 지 양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. 대사. 근데 진짜 잘한다. 성사죠. 열애입니다. 칠지. 칠지 이상 열애까지 됩니다. 요거 잘하냐예요. 여러분 그러니까 늘 몰라 괜찮아 자명 참나각성 해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? 홍범 14조 육바라밀 실천하세요. 이거 외에 지금 뭐가 있어요? 날마다 밤낮으로 뭔일 생길 때마다 체크하세요. 육바라밀 분석 양심 분석도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. 되겠죠? 예. 지금 이거 실천지 14조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거 하면 보살입니다. 이거 하기로 서원했으면 보살입니다. 발심했으면 보살입니다. 이거 잘 지키면 이제 더 보살이죠.